네, 안녕하세요. 통조일보 제임스TV 유튜버 기자 이성기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청남 농협 사거리인데요. 이곳은 아침 저녁 출퇴근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 청주에서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청주시의 이 잘못된 도로로 인해서 그 교통 체증이 교통 지옥을 불러일으킨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민의 제보를 받아서 이곳에 왔고요. 방금 전 우리 한 시민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상한 행정이다.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버스가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까 지금 보니까 3분이라고 했는데 버스가 오면 이렇게 원활한 흐름이 어떻게 막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죠. 네. 네, 여기 사시는 원주민이신데요.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근방에서는 24살 청년입니다. 아, 네, 네. 그러시구나. 네, 여기 이렇게 그 청주시에서 도로를 해놓고 나서 어떠신가요? 그냥 쓸데없이 세금을 낭비한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왜 쓸데없이? 네, 운전자라면 뭐가 왜 쓸데없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씩 운전을 할 때마다 여기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네. 괜히 여기에 버스가 서면은 정차가 되게 심해요. 아, 엄청나게 밀리는군요. 네, 네. 여기 뒤에 삼거리까지 길 아예 밀려버리니까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를 탈 때는 네.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나와야 돼서 오히려 더 불편해요. 예전에는 노무선 이렇게 탔는데 네.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어르신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한번 여기 사시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315번 버스가 진입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이렇게 이제 버스가 정차를 하면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뒤에 차량들이 네, 일단 설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게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주민 말씀이 고운 삼거리까지 이게 이어진다고 하니까 우리 주민의 바람은 뭐냐면 예전처럼 버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승차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일단 차들은 버스가 들어오는 거와 상관없이 계속 원활한 흐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버스를 승차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예, 승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청주일보 제임스TV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거 있으면 저희 청주일보 제임스TV에 많은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소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